제가 생각하고 있는 큰 트렌드의 매매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에 계속해서 집중을 좀 하려고 해요. 미 대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무시는 못할 거고, 근데 또그 변동성에 맞춰서 트레이닝을 잘한다 그런다면 못할 건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점에 매매를 잘한다 못한다가 좀 판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변동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변동성이란 파도를 탈 수가 있으면 그건 오히려 수익 볼 기회를 잡는 거고, 그 파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또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을 때 참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참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750 밑으로 구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750 밑에서는 잡으면 되고 750 위에서는 팔면 된다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시장 어렵다. 그죠? 시장 많이 어렵네요. 자, 전일 미증시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우 마이너스 0.02, 나스닥 0.18, 그다음에 S&P 500 마이너스 0.0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점도 없었고, 미국은 고점이면 고점대로 잘 버티고 저점으로 내려오게 되면 또 고점까지 금방 또 올라오고 굉장히 강한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미국도 좀 걱정되는 게 이걸 좀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얘네들은 재정 확대 정책을 펴입니다. 이미 그거는 트럼프가 재임 시절 때 재정 확대 정책을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게 재정 확대 정책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한 번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재정 확대 정책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못 해요. 돈을 갖다 풀었는데 거기서 금리를 또 올릴 수는 없는 모습이죠. 근데 현재까지는 미국이 금리 인하 정책을 이제 계속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미국도 한번 휘청거릴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2주 안에 미국 증시가 어떤 모습을 좀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증시가 문제인데, 물론 앞으로의 악재들과 이러한 우려와 염려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코스라고 치자 그런다면 700선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이 구간을 추가 이탈하면서 큰 폭이 급락이 나오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하락을 맞은 상태가 지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미국이 올라왔던 만큼 우리나라가 모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지키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700선과 800선 라인을 지켜주면서 이 안에서 주가가 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큰 트렌드의 매매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에 계속해서 집중을 좀 하려고 해요. 미 대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무시는 못할 거고, 근데 또그 변동성에 맞춰서 트레이닝을 잘한다 그런다면 못할 건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점에 매매를 잘한다 못한다가 좀 판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변동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변동성이란 파도를 탈 수가 있으면 그건 오히려 수익 볼 기회를 잡는 거고, 그 파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또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을 때 참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참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750 밑으로 구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750 밑에서는 잡으면 되고 750 위에서는 팔면 된다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큰 돈이 들어갈 시점은 아니지만 분명히 소소하게 단기 매매적인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단기 매매로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FOMC 일정이라든지 미국 대선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필요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예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우리가 무게를 좀 두고, 트럼프가 밀고 있는 것들, 원전, 뭐 바이오, 그다음에 방산, 이러한 섹터들, 이런 거에 좀 중심축을 두면서 매매 회전율을 높일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VIP 회원들에게만 좀 해당이 되는 건데, VIP 분들은 좀 집중 좀 하세요, 이제. 왜냐면 매매가 좀 빠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종가 배팅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최대한 매매 회전율을 높이려고 생각 중이니까, VIP 회원분들은 VIP 메신저 잘 보면서 매매에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 빠진 이유는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서 그래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이제 저절로니 부상을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또 미증시가 위축이 되니까
코스닥도 하락폭을 키우면 결국 마이너스 3%까지 빠진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또 얘네들이 미친듯이 돈을 풀 거고, 이미 얘네들이 재정 확대 정책으로 그걸 보여줬었고, 결국 또 한 번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재정 확대 정책으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승 가능성이. 자, 장 시작했습니다. 가보자고요. 자, 코스닥 코스피 일단은 보합권 출발하면서 종목들 조금씩 반등 나오면서 시작하는데 한번 봅시다. 매매할 종목이 안 보이네. 안 보여. 오늘은 얘들아 들어갈 만한 게 안 보인다. 뭐 먹을 게 없어. 어제 차트가 다 망가져갖고. 자, 오늘은 관심 종목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히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닌데 억지로 들어갔다가는 해서 코스피 코스닥 또 꺾일라 그러네. 오늘은 종목 없겠습니다. 코스닥이 한 번 더 꺾이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 아침에 그래도 여기까지는 올라갔었는데 지금 하락 전환해가지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VIP 오늘부터 이벤트 하는 거 맞냐고. 네, 오늘부터 이벤트 하는 거 맞아요. 시장이 요즘 너무 어렵다 보니까 5개월 더 드리는 거 이벤트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가셔서 VIP 내용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가셔서 보세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에다가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게 되면 홈페이지 나오니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송 시작한 지 이제 한 5년 됐어요. 저희가 회사 이제 AP 투자연구소가 설립된 지도 5년 됐고요. 제가 유튜브도 5년 전에 했었고 생방송은 이제 한 3년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창립 5주년 맞이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VIP 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뭐 중요치가 않고 어찌됐건은 저는 5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시장이 좋았을 때도 웃었고 시장이 나빴을 때도 웃었고 희노애락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했어요. 5년 동안 그래도 저는 최대한 제 양심껏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했다고 하고 또 잘한 게 있다면 잘한 게 있다고 칭찬해달라고 하고 그래도 거짓없이 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있는 그대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5년 동안 한 것 같은데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시장이 뭐 비록도 이렇게 좀 힘든 구간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또 이것 또한 지나가고 그러면 또 시장은 올라오고 또 그럼 분명히 좋은 수익을 또 안겨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아침 8시 반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